이번에는 미생물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컬처는 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 곳에서 발견이 되는지 그것을 찾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균이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죠. 혈액을 채취하면 블러드 컬처, 객담, 즉 가래를 채취하면 스푸텀 컬처, 소변을 채취하면 유린 컬처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인체 곳곳에서 퍼스, 즉 고름이 생겼거나 인체 어딘가에 관을 꽂아놓은 자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면봉 같은 것으로 검체를 채취하면 팁컬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검사 결과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이 표에 그램스테인이라고 있죠? 스푸튼 컬처라고 가정하고요. 어떤 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염색법입니다. 세균의 세포벽이 있느냐 없느냐의 특성에 따라 크게 두 그룹인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으로 구분하는데 덴마크의 세균학자 한스 크리스티안 그램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하고요. 그 아래의 그레이드는 검체의 퀄리티를 표현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검체에서 어느 정도로 많은 균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과표에서 many, rare로 표현되죠? 많다, 적다 정도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1 positive는 rare, 2 positive는 few, 3 positive는 moderate, 4 positive는 many 또는 heavy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건 실제로 어떤 균이 배양됐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레이드부터 다시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습니다. 객담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WBC, 즉 백혈구가 얼마나 있는지, 상피세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기관지로부터 캑캑해서 뱉어내야 가래 검사가 제대로 되는 것인데 환자가 침만 뱉어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레이드 1에서 3의 경우 검체로서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레이드 4에서 6의 경우 검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폐 쪽을 열심히 두드려가면서 석션을 해서 검체를 내리거나 침만 뱉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람 포지티브 콕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람 양성균의 구형의 둥근 모양을 가진 세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람 마이너스 로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람 음성균 중에 막대균 또는 간균이라고 표현되는 균을 말하죠. East like cell이라고 하는 것은 효모같이 생긴 즉 단일 세포로 자라는 균류를 말하는데요. 좀 다르긴 하지만 곰팡이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까요?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램스테인, 즉 그람 염색은 예비적인 검사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것이고 배양 결과 또는 특정 종류의 균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이는 컬처 앤 센시티비티를 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로스라고 되어 있죠? 문제를 일으키는 특정 균이 자랐단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 표가 스푸튼 컬처, 즉 가래 배양 검사라고 가정했는데요. 여기에서 대장균이 자랐다는 건데요. 대장균은 대장 속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장 속에서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항상성이 깨지거나 내부 상처로 인해 있으면 안 되는 곳으로 들어갔거나 손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있으면 안 되는 곳으로 옮겨졌을 때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검사 결과를 보면 스푸툼에서 대장균이 나왔다고 했으니 분명 질병을 일으켰을 거예요. 대장균은 호흡기계에 있으면 안 되는 균이죠. 균이 자랐다면 그냥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만 할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 항생제 이름과 함께 S, R, I와 같은 암호인지 뭔지 같은 것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이 앞에는 이 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들이 적혀 있고 그 항생제가 S인지 R인지 I인지 표기해 준 것이죠. S는 직역하자면 민감한이라는 뜻인데요. 권장 용량의 항균제로 치료 가능하다는 뜻이고 R은 직역하면 저항력 있는 이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용량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I는 용량을 늘리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를 권유한다는 의미입니다.